안녕하세요. 오늘은 돼지김치 구이집 왔어요. 삼산회관이라고 합니다. 삼산 돼지김치 구이 중 2인분 옛날 계란말이 시켰어요. 샐러드바에서 원하시는 반찬 가져오시면 돼요. 돼지김치 구이는 단조리 상태로 나와요. 살짝만 익혀주세요. 이렇게 보니 집밥이네요. 엄마가 해준 삼겹살 김치찌개가 생각났어요. 잘 볶아졌네요. 삼겹살 올리고 김치 올리고 부채 쌈장에서 먹었어요. 역시 한국인은 쌈이죠. 여기는 특이하게 마요네즈 쌈 싸먹는 방법이 있네요. 부채를 아래에 깔아주세요. 고기가 뜨거워서 손에 전달되더라고요. 삼겹살 올리고 부채에 마요네즈 넣어 먹었어요. 생각보다 궁합이 좋더라고요. 와, 계란 모양 보세요. 할머니가 해주셨던 바로 그 계란말이. 계란은 옛날 스타일로 케찹에 찍어 먹었어요. 엄지 척. 남은 김치구이에 밥 넣고 섞었어요. 여기는 볶음밥 메뉴가 따로 없어요. 밥 시키셔서 샐러드바에 있는 참기름 김 가져다가 셰프로 만들어 드시면 돼요. 김치 볶음밥 볶다가 김 뿌려 뿌려. 참기름 살짝. 숨도 보이길래 살짝 넣어줬어요. 이제 기다림이 미약만이 남았네요. 불 끄고 정말 맛있네요. 김에도 싸서 먹었어요. 이상으로 삼산회관에서 커피 타는 남자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